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고스네대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일 됐구나. 누냥누냥님, 고아, 큐더윌리안님, 희우님, 엘링크님, 고아고아고아 안녕하세요. 자, 오래 기다리셨죠? 뭐든 할 수 있다. 오, 진짜요? 끝. 뭔 소리예요? 앞으로 더 늘어날 거예요.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유니 고아 안녕하세요. 오, 엘링크님 개인 문자 한번 주세요. 개인 카톡 한번 주세요. 어딜 가요? 가지 마요. 가시면 안 돼요. 타이나리. 치아 사랑해. 어째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리듬 게임 전용을 왜 쓰시는 거예요? 참 몰랐어요. 아 진짜요? 말 안 듣는 고스나리 있잖아요. 잘하시잖아. 뭐야, 나 타이 포인트 됐어 지금. 저도 몰라요. 이건 뭐야? 마녀. 오, 쉽게 하셨죠? 오, 좋아요. 잘 보관해야지. 공연 시작. 환불해줘요. 몰라요. 아니, 왜 쓰신 거야? 고아, 아니야. 오타쿠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 잠깐. 우와. 떨어질 뻔했네. 비싼 4,000원짜리 탕후루. 탕후루가 뭐야? 뭐야, 나 걔 왜 괜히 올라갔네? 이 아래에 있는데. 위험. 그래서 아무도 안 들어오실 겁니까? 흩어져라. 월드진이 신청 누구야? 엘링크님 오케이. 근데 쓰셔야 되는데 엘링크님. 무드등 힉. 뭐야? 기운 차리세요. 사셨어요. 아, 오케이. 확인. 일단 빨리 클리어 하죠. 아! 마녀! 야, 네 명이 될 때까지는 카운트하지 않겠습니다. 공연 시작. 싫어. 선생님이 닉네임이시죠? 닉네임이시구나. 얼른 잡아줘요. 마녀. 됐죠. 아주 좋아요. 일단은 일일 미션 다 클리어하고 할 거 많아. 오, 안 돼요. 30연속이어야 합니다. 손에 손 잡고. 살리고 싶네요. 이런.
가자. 그날 방송하고 출첵을 까먹었거든. 그러게 왜 까먹으셨어요? 다른 데 가서 미션 좀 클리어 해줘요. 오늘 들어오신 분. 그날 억까도 다 당하고 이런. 곰파뮤. 야 이거 못 가겠는데? 어쨌다 다행이다. 나머지는 걸어가야겠구만. 아 딱이네. 딱 여기 걸리네. 워프 없어요 여기. 여기 워프 없어. 여기는 워프가 없어. 어 여기 있구나.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 있었구나. 얼른 미션부터 클리어하고. 나는 최대한 아이템을 많이 먹겠어. 어 뭐야 한 마리를 잡아주겠어. 좋아 됐어. 끝. 여행 중의 수확이네. 가자 잡으러 갑시다. 한 분 더 들어오시면 카운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처치했어? 아닌데? 그치 그게 필요했어요. 이것도 10개 정도 모아야 되는 이벤트 같더라고. 근데 은콩님 벌써? 도착하자마자. 자 다음. 아 먹고 가야지. 아이템 먹고 가야지. 그 다음 어디냐? 여기네요. 도와줘요. 도와줘요. 내 고기 내 고기 내 고기 됐어. 내 고기 당근이죠. 뭐가 당근이에요? 당근 당근. 저기 아래쪽에 눈 같은 거 있다. 좋아, 확인.
된 충전시키고 자 이렇게 먹어준 다음에 생선을 좀 먹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완벽해. 아주 좋아. 완벽했어. 오 역시 지능캐 고스나리 몇 년에 뽑으셨는지 뭔 소리야. 뭘 뽑았단 얘기야. 레이피처 2가 뭐예요? 게임 이름이에요? 앙스타 좀 하세요. 아, 앙스타 그거구나. 도착하시겠지? 됐어 올라갔어. 좋아 됐어. 아 그래요? 끝! 야 도착하자마자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음! 여기군. 야 여기 워프는 안 뚫려 있네. 뚫려 있어 가는데. 이쪽으로 가겠구만. 가면서 상자 있으면 상자도 같이 먹어 주시고요. 고스나리 상자가 필요합니다. 누냥. 시원하는 꽃보리! 모두들 힘내세요. 대화해! 마녀! 야 역시 레벨이 딸리니까 죽었다. 레벨이 딸리니까 죽었어. 내가 모두를 지켜줘. 얼른 잡아줘. 그렇지. 상자 하나 먹기도 이제 힘드네.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 버스나리 오늘의 인정. 오늘은 버스나리 인정. 미션 클리어하면서 있는 거 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상자 먹는 거 뭐 이것저것 다 하겠습니다. 보랏불 고바 어딜 가요? 가시면 안 돼요. 공연 시작. 이런 것도 다 뚫어주고 난양은 자유야. 아니에요. 고스나리가 있는 한 자유건은 없습니다. 누가 딱히 흔들린다. 뭔가 어중간한 뭐야 위에 여기 상자 있구나. 잘 보관해야지. 나도 나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뭐야 액철이 다 있잖아. 얘는 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인권이요? 그치 인권 필요하지. 헉 나 헉
나락이라니 뭔 소리예요. 마녀. 아, 손가락 가려. 얘네를 잡아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빴다 고바키보라냐 뭔 소리예요. 보스냥이는 안 나빴다 뜻이죠 한마디로. 뭔가 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실은 뭐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런 게 어디 공짜고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두를 또 워프 포인트 찍었습니다. 인권은 짓밟다니 뭔 소리예요. 인권은 저는 인권은 짓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자. 자, 팔 표시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건 뭐야? 오, 뭐야? 점프가 높아. 공부하면 점수가 공짜. 공부 어디 에? 잠깐만, 공부는 인정이죠. 지금 미션 어 여기 있다. 찾았다 얘네들 잡아야 돼. 일로 와. 기운 차리세요. 피어라. 이제 막 터져라. 터져버려. 곧 있는 중간고사 공부 화이팅. 이건 뭐야? 여기구만. 얘 뭐야? 뭔데 때리고 있는 거야? 때렸어도 뭐가 나오는데? 램페어님 과 안녕하세요. 공부하기 싫네요. 뭐야, 에너지가 계속 다는데? 내가 모두를 죽일 거야. 아, 얘가 공격하고 죽구나. 어디서 죽구나.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지? 좋아. 준비됐나요? 떨어져. 기운 차리세요. 떨어져. 저렇게 애매하게 떨치면 일단 죽어. 어려운 법. 됐다. 이제 미션 컴플리트하러 가야 되는데 미션 컴플리트부터 먼저. 오늘은 아 답답하지만 포인트를 아껴야하니 오늘은 오 우리는 포인트를 아끼시는 겁니까? 이걸로 모든 임무는 다 완료. 그 다음에
위치 추적해놓고 잠깐 이피분 아까 가라고 했으니까 이피분님 인근 쪽으로 멘티스님 월드 임무나 깨자. 그쵸 월드 임무 깨야긴 하는데 일단 이피니 있는 쪽으로 잠깐만 뭐야 여기 왜 가려져 있어 뭐야 이 불 왠지 불로 해야지 없앨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았다 됐다. 그냥 때리면 돼요. 그래서 때렸어요. 역시 피지컬 골스나리 피지컬 역시 대단해. 이건 뭐야? 피지컬이죠. 피지컬이죠. 올라갈 수 있나? 못 올라가잖아. 에헤이, 못 올라가네. 1초 컷 해야죠. 아, 그래요? 1초 컷 해야 되는 거였구나. 몰랐네. 저 지금 여기 밑에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올라가는 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됐다 여기 올라갈 수 있다 됐다 아직 레벨이 낮아요 찾았어요 어디야 잘 보관해야지. 좋아요. 이건 뭐예요? 뭐하라는 얘기야? 거기 있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타이나리가 좋아요. 아니, 치치가 더 좋아요. 둘 다 싫어요! 어디 가셨어? 뭐야? 아, 보물상자가 생기는구나? 잘 보관해야지. 아 이래서 있으라고 하셨구나 끝! 저 타고 가야 되는데 좋아 됐어 가고 있어요 오나 현댐 페나트는 물 건너 가는 이 양면 여자 캐릭터가 낫지 않나? 타이나리 키우죠. 타이나리 키워야 되는데 타이나리 재료가 없어요. 레벨 20이라서 이건 나중에 되잖아. 오케이 됐어. 랄랄룰루
버스 이제 열러 갑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요. 고스나리 잘 몰라요. 개받고 죽. 젠장 뽑을 수 없어. 난난난 오늘은 조용히 있는 고스나리, 오늘은 차분한 고스나리를 보시게 될 겁니다. 지금 몇 분 계세요?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덟 분이면 많이 계시네. 이건 뭐야? 먹을 수 있는 건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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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계신 거야? 어쨌다. 닉네임님을 찾았는데. 아주 좋아요. 뭔가 얻는 것 같긴 한데. 올라갈 수 있나?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차분하지 않으면 고스나리가 아니지. 느리다. 다 올라갈 수 있을까? 올라갈 수 있겠다. 됐다. 차분하죠. 차분한 것 보면 시체 아닙니까? 고스나리가 차분한 스트리머 고스나리. 뭔가 상자가 있는 것 같았는데. 아 진짜요? 그 사람은 누구예요? 저는 고스나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스트리머는 누굽니까? 아 그래요? 저 아닌데? 저의 다른 인격이 깨어났나 봅니다. 여행 중에 수학이네. 유. 여따라 채팅방이 많이 조용하군. 근처에 상자 없습니까? 인격은 가짜야. 뭔 소리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게 가짜고 지금이 진짜입니다. 얼마나 차분한 스트리머인 겁니까? 야, 레벨을 많이 올려야겠네. 방금 어떻게 한 거예요? 아하 뭐야 상자가 뒤에 있어. 잘 보관해야지. 우드등 두 번째 나온 거 맞아요. 저기 개인톡 주셔야 돼요. 엘링크님이 끼신 걸 거예요 아마. 됐어. 그 다음 장소 테트리오님 고아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고스나리에요. 치아라뇨. 고아에요. 고아. 고아라고요. 타아라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고스나리 아이디를 그렇게 확 바꾸시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야? 얘 뭔데 날라가 있어? 아, 하율누니 고아 안녕하세요. 고아. 네, 원신해요. 잠깐 메탈 나가서 잠깐 못했지만 이제부터 제대로 키워보려고. 근데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지금? 어? 저기 뽑기창. 네, 뽑기창. 네, 원석 이렇게 있어요. 단차해봐요. 해봐도 돼요? 안 뜨겠지. 못 뜨겠어 이게. 봐봐요, 안 뜨잖아요. 이제 의미가 없어. 의미가 안 떠. 달리아님이 누구세요? 포인트 쓰셔야 됩니다. 네. 투게더 티켓 찾는데 신청해도 될까요? 좋아요. 분명 이분은 누구셔요? 달리아님은 누구세요? 네, 다 했죠. 만약 그렇고.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이분 누구세요? 달리아님 누구세요? 달리아님 제 방송에 계신가요? 계시면은 참여할 때는 쓰셔야 됩니다. 포인트를. 계시나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계시나요? 달리안이 누구시죠? 안 계시면은 달리안이 내보내야 되는데. 달리안님 누구세요? 뭘 할지 모르겠으면 나랑 한 바퀴 둘러볼까? 달리안님 누구세요? 추리 게임 시작. 아, 이건 추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알려만 주면 끝나는데 뭐. 아, 고인물인 건 알겠는데. 아, 그런가? 근데 제 방송. 아, 심심해서 방송 중인데 포인트를 써야 들어올 수 있어요. 안내를 해드려야지. 그럼요, 홍보해야죠. 네,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 어? 헤헤. 절대 홍보가 아닙니다. 전력을 다할게. 저런 말 하면 홍보잖아. 홍보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포인트 찾으면 되는데. 난 변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런. 생각해. 하지만 팔로우로 300이 들어오는 걸로 알았는데 700은 어디서? 뭔 소리예요? 자, 한 분 더.
끼신 분 누구야? 지금 맞아, 대치님 끼셨어. 자, 들어오셨고요. 이제 30분간 도와주세요, 고스나리를. 고스나리를 30분간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트레저 헌터는 누가 될 것이며, 몬스터 헌터는 누가 될 것이며, 타이나리 그만 얘기해요. 멘탈 나갔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한동안 게임을 못했어, 안 했어,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은. 시치라뇨. 전보다 보인다고. 터져라. 왜 안 되지? 뭐가요? 어? 벨티다, 벨티. 벨티 할 수 있는 썼다. 때리고 튀어.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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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튀어. 잡아주세요. 그렇지. 역시. 다들 레벨 몇이에요? 와, 프랑스 갔는데 배고파요. 야, 혼자 여행 브이로그 찍고 계시는. 우리 어디로 가야 돼? 팔레비요. 그럴리가. 웬만해선 5성 뜨는 게 정상인데. 저 뭐 먹을까요? 맛있는 거! 뜸뜸 복숭아 좀 많이 먹어야겠다. 좋아. 뭐야, 저건. 뭐야, 얘네들 왜 모여있어? 모여있어. 잡아줘요! 잡아줘요! 자, 손도 안 대고 이기기. 손도 안 대고 이기기. 그만만 가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버스. 고스 버스. 신묘한 상자? 잘 보관해야지. 근데 뭐가 안 들어있네? 알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아직 계시네? 일단 상자를 최대한 먹고. 아, 그게, 아, 진짜요? 이게 오원석이랑 가구죠. 아니, 근데 진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니까? 지금. 한번 해볼까요? 창세의 결정이 아직 남아있는데? 아, 안 되네. 안 되네. 창세의 결정이 하나도 없구나. 안 뜬다니까. 고스나리 안 떠요. 향신과 이거는 그치 저기 그 맘대로요. 상자에서 못 바꿔요. 못 바꿔요. 맞아요. 안녕. 고기 고기 내놔. 확찬 77인데 안 뽑혀요. 맞아요. 안 뽑혀요. 안 나와요. 진짜. 악인 종민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원래는 목요일 방송인데 목요일날 회식 때문에 방송을 못해가지고. 30분간 어떻게 도와주실 겁니까? 나 지금 아무데나 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네요. 이번 판 끝나고. 자, 잡아요. 잡아요. 일로 와. 안녕. 레진 쓰는 게. 레진? 흩어져라. 대화시킬까? 대화시켜요. 터져라. 레진이 끼셨나요? 레진이 뭐예요? 잘 보관해야지. 보자. 이거밖에 없는데 왜? 맵?
지도? 아 레진 안 썼어요. 네. 어쨌든 역시 원래 야, 여기 잡았었잖아.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여기 근처에 어디 누구 있는데? 그치 얘. 우리 얘 잡았었잖아 얘. 타이나리 육성제. 오 좋아요. 어디 있어요? 육성제 어디 있어요? 예 어디 있어요? 아, 다시 이동하면 되지 뭐. 어디에요? 타이나리. 그래 어쨌든 타이나리 키우긴 키워야 되니까. 고수구역임. 고시나리가 고수잖아요 여러분. 고시나리가 고수인거 모르셨구나 여러분. 왜 물음표예요? QW아니 왜 물음표예요? 물음표는 왜요? 기분이 짐이 기분이 심이 안 좋구나. 보인다구. 짐이 기분이 심이 안 좋구나. 어? 귀여운 녀석이다. 얘가 타이나리 원석을 주는 갠가? 일로와. 안녕. 가자. 불 왠지 불 포켓몬이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야. 불. 다 왜 풀이에요 근데? 면역일 거 아니야 얘. 왠지 불이 약점일 것 같은데. 왜 다 풀이야? 내가 틀렸나? 쇼키의 주전자는 또 뭐예요? 그건 또 뭐예요? 나 타이나리 11만원으로 타이나리 뽑아가지고 단무가 안 했었어요. 쇼키의 주전자는 또 뭐야? 네 어쩔 수 없죠 뭐. 세키오라 자 복수구역 아래로 가봐요. 알겠습니다. 가봐요. 그렇지. 백두나리가 잡아주고 할 거. 아 아주 좋아요. 그렇지. 번개의 심판대. 번개가 약점이었구나.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라고요? 아이진님, 엘진님 고아 안녕하세요. 아이진에 엘진님 고아 안녕하세요. 여기 아래로 가면 뭐 있어요? 뭐야 뭔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데? 고아 그거 아세요? 뭔데요? 이제부터 다시 키워보려고요. 흩어져라. 다 잡아놨어요. 이거 때려서 잡아줘요. 잡아줘요. 이거 활로 잡아야 되잖아. 그 칼 누구한테 주시는지 아시죠? 뭐? 어? 몰라요. 몰라요. 고스나리 아는 게 없어요. 예. 고스나리 몰라요. 오 뭔가 자꾸 들어와요 지금. 좋아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나쁘지 않구만. 일단 타이나리를 키우기 위해서 타이나리에게 필요한 요소. 예 타이나리에게 필요한 요소. 제가 엘링크님? 어디 계시는데? 아하 오케이 여행 중에 수업이네. 먹고 다시 워프해서 다시 잡아주는 거야. 그게 타이나리를 키우는 거야. 가자. 어 뭐야 아직 아니잖아. 언제 자라? 한번 찍고 다시 와야지.
어 잠깐 와 죽을 뻔했다. 야 채택차 때문에 죽을 뻔했다. 와 오 죽을 뻔했네. 와 죽을 뻔했네. 아 카마도님 웰컴 투 바이브로 캐스트 어게인 롱 타임 노 씨. 오 세이프 언제 리젠 하시죠? 그러니까요 얼른 빨리 리젠이 돼야 되는데 딴 데 갔다 올까 한번? 와 죽을 뻔했네. 여러분한테 어 재미를 드릴 뻔했잖아. 고스나니는 재미가 없어야 좋은 재미가 없어야 재밌는데 자고로 재미가 없어야 재밌습니다. 이게 바로 자연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야? 저도 껴주세요. 이번 이거 뭐냐 19분 정도 다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나 오래 걸려요? 한 1, 2분 아니었어? 260코인만 벌면 나도 시참돼. 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엘즈님? 매일마다 오셔도 매일마다 오시면은 벌써 몇 판 하실 수 있는 건데. 아니 왜 이렇게 리젠이 안 되는 거야? 나빴군.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상자를 모으고 계실 테니까 상자를 먹으러 가겠습니다. 큰. 자주 놀러 와요. 고스나리 이것저것 방송하는 종겜 스트리머라고요. 어디 있는데? 난 안 보여. 다 해놨어요. 오. 빠른데? 에, 오! LG님 목! 야! 검은콩님이 써주셨습니다. 다음 판에는 LG님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제 리젠 됐을 것 같, 어, 뭐야. 보물 상자가 있잖아. 먹어줘야지. 먹어주는 게 인지 상정인지. 이 세계도 나한테 감사합니다. 역시 고스나리 방송에는 역시 글씨 그청이라고 스트리머가 착하니까 저기 시청자분들도 착하신 겁니다. 그쵸? 왜 물음표예요? 아니죠. 물음표가 아니죠. 물음표나 맞아요라고 하셔야죠. 예, 글씨 그청이죠. 아니 거기서는 물음표가 아니지. 잡아요. 그렇지 그렇지. 잡아요 잡아요. 버스를 이렇게 타는 겁니다. 아 뭐야 나 죽었고. 아 젠장 쎄네 얘. 그냥 멀리 있을걸. 그냥 멀리 있을. 오야 멀리서 보니까 되게 이쁘다. 얘는 누구 스킬이에요? 예. 아 그냥 멀리 있을걸. 괜히 막 때려가지고 내가 죽인 것처럼 하려다가 당했어. 죽었어. 아 진짜요? 아 나도 얻고 싶어 진짜. 한번 타이나리 바꿔볼까? 될 것 같은데? 아 진짜 돌파 될 것 같은데 이제. 안 되네. 다일 연꽃이 필요하네. 뭔 소리예요? 욕이라니요? 욕이라니? 욕이라니? 갑자기 웬 욕이 욕이 나와? 아니 뭔 소리예요? 욕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쉬워요. 아 진짜요?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얻었어. 엘링크님 찾았다. 저는 혈이나 하렵니다. 혈이가 뭐예요? 픽돌 타이나리. 아 진짜 하지마요. 멘탈 쿠쿠다시 됐다고. 멘탈 쿠쿠다시 됐다고요 여러분. 쿠쿠다시 된 멘탈을 다시 원래대로 복귀할 생각을 해주셔야죠 여러분. 어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쿠쿠다시 된 제 멘탈을 여러분은 회복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네 타이나리 뽑았어요. 나는 나이다 뽑고 싶었는데 안 나와요 진짜.
너무하잖아. 야 12만원 12만원 심지어 12만원입니다 12만원 아 또 멘탈 깨지려고 그러네. 12만원 타이나. 아 진짜 12나리. 아 그러지 마요 진짜. 얘 때리고 도망가도 되죠? 자 얘 치우고 도망갈 준비만 하자. 오 잠깐 잠깐 잠깐. 오 깜짝이야. 뭐야 아니야 뭐 아니 맞네. 아니요 뛰어 뛰어. 나선이 뭐예요? 나선이 뭐예요? 아아나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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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겠다. 미안해. 때려줘요 때려줘요 때려줘. Let's go. 이렇게 먹으면 되겠지. 그러면 채워지겠지. 무스프 먹지 마요. 왜요? 왜요? 무스프 왜? 왜 먹지 마요? 왜? 먹으면 안 되는 몬드 감자전. 근데 왜 스프를 왜 먹지 말아야 돼요? 아 무스프 피 별로 안 차요. 아 진짜요? 제 프로필에 네. 제 프로필 소 운명의 자리 보실래요? 기다려봐요. 고스네리가 지금 코가 석자입니다. 코가 석자. 석자가 아니고 30자입니다. 다시 키우기로 맘 먹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대로 합니다. 진짜 고스네리가 제대로 하면은 웬만한 고수 뺨까지 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뺨 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다 제 잘못이기 때문이죠. 이 세계도 나한테 응답하는 걸까? 얜 뭐야? 어? 와프 포인트 활성화 시켰고요. 뭐지? 뭔가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아 알겠습니다 누냥님 잘 자요. 식사 맛있게 하셨으니까 다행이다 그래도. 잘 보관해야지. 식사라뇨. 탕후루. 탕후루가 뭔데? 그 뭐 탕수육 비슷한 거 아니야? 나만 카 뭔 소리예요? 탕후루가 뭐야? 나는 음식하면 라면밖에 몰라요. 라면. 라면밖에 몰라요. 아 그렇구나. 아 아니 건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거잖아 하면은. 자 얘 타이나리 다시 한번 잡으러 가죠. 라면 원툴이에요. 맞아요 라면. 제가 아는 음식은 라면밖에 모른다고. 그리고 또 하나 아는 거 라면도 알아요. 라면도 알고 라면도 아는 거. 안녕 잡아줘요. 잡아줘요! Let's go! 왜 아무도 안 와? 놀고 있어요 지금. 안녕? 오! 뭐야? 봤지? 내가 실력이 없지. 내가 너 네 공격은 다 피할 수 있어 임마. 올 때까지 제가 시간을 끌어볼게요. 아주 좋아요. 이왕 타이나리 키우기로 했으니까 키워. 오 맞겠다 맞겠다 맞겠다. 와 큰일 났다.
지금이야! 터져라! 탕수육은 어떻게 하는 거죠? 탕수육은 구먹이니까. 구먹이니까. 탕수육은 찍먹보단 구멍이 더 맛있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은 손 넣는다고 얘기 많이 하던데. 봐봐. 이게 그 뭐냐 발언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넘어드렸습니다. 구먹과 찍먹 정쟁. 진짜 터져라. 터져라. 그치. 왜 제 거 안 보셔요? 지금 고스나리 코가 300자입니다. 300자. 터져라! 터져라고! 저 끝 포인트 벌어야지. 오케이. 포인트 많이 벌게요. 이번 이벤트 끝나면 또 다른 이벤트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가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요. 마냥 서두르자. 서두르자. 어라. 터져. 터져라. 와, 나 또 죽었어. 아. 구독 영상. 진짜요? 아, 또 죽었어. 어떻게 한 방에 죽지? 아니, 죽자마자 깨는 게 어딨어요. 잠깐만. 초심 발언 하나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돼요. 아, 진짜요? 저도 나이다 뽑으려고 한 트럭 쐈다가, 한 트럭으로 타이나이 뽑아가지고 멘탈 쿠쿠 다시 됐어요. 네. 멘탈 진짜 완전 쿠쿠 다스. 4P님 뭐하고 계셔요? 또 가드리는 게 인지 상징. 뭐하고 계세요? 와드렸어요. 뭐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왔어요. 저거 한자 초심 맞나요? 네, 초심 맞아요. 네, 초심 맞아요. 어, 잠깐 안돼 안돼. 이걸 누구 키우게 할 수 있던데? 뚱뚱봉수가 필요한 애가 있던데. 상자 열고 있었는데. 아, 진짜요? 살점 위험 시탑 원 쿠쿠다스. 그 부모님한테 등짝 스매시 맞는 거잖아요. 가루라도 흘리는 아이는 바로 등짝 스매시.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싹싹 빌어야 되는 음식 중 하나. 아, 잎이 열어둔 거 있어. 아, 오케이. 이것만 열고 가겠습니다. 이따 열을까? 일단 잎이. 머스틱 다들. 어디? 옷자락에 문장을 담고. 뭐야? 홀로 글을 쓰는 재주를 익히겠다 말하네. 어딨어요? 아, 저기 있구만. 보이는구만. 제 눈에 없지. 어, 뭔 소리예요. 있어요. 나리꼬 여러분들이 거짓말 하실 분들이 아니에요. 글씨 그청이라고. 고시나리가 거짓말을 모르잖아요. 고시나리가 장점이 거짓말을 몰라요. 인정? 인정? 이 세계도 인정? 나한테 네. 응답하는 걸까? 실력이 없지 거짓말을 못해요. 고시나리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올바베크리를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반짝이는 게 있는데. 이거 활 캐릭터가 필요하잖아. 777 레진 보여줄게요. 155 160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 160 때문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뭔데 레진이 뭐예요? 레진이 뭐냐고요? 다 까먹었어. 원석이잖아요. 그래요? 몰라요. 지금 멘탈 쿠쿠다스예요 지금. 아 지도맵. 42. 네, 42. 42. 단차 고. 이제 단차 할 수 있다니까. 이제 진짜 나이다 뽑혀야지. 왜 안 뽑혀? 여기서 쉬어. 난 돌아가 볼게. 한 번 남았네. 자, 봐요. 이제 진짜 뽑혀야 돼. 아, 이거 진짜 안 뽑히잖아. 봐봐. 아, 진짜 안 뽑혀. 아. 안 뽑힌다니까. 확정이라면서요. 확정인데 왜 안 뽑혀? 아. 으아! 으아! 열받아. 와 진짜 안 뽑히네. 나 이거 기운에 타고 싶다고. 이거 예, 80부터 진짜임요. 진짜요? 제가 지금 몇이라고 해야 돼? 78? 78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2931이 여기까지 와버렸어. 2931에 그 악몽이 여기까지 왔다니까요 지금. 사피분이 여기 계셔? 소 한돌한 저는 뭐 젠장. 아 아 좋아요. 나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고. 내가 그것 때문에 진짜 쿠쿠다시겠다고 진짜. 아이템과 상호작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불인데? 나이다 구.. 뭐.. 두.. 이도란 저.. 우와.. 그건 기만.. 맞아요 기만이에요! 나는 이거 지금 뭐냐 지금 뭐지 고봉밥.. 고봉밥 되게 생겼다고. 봐봐! 나도 저거 키우고 싶다고! 아.. 자 타라! 그치 이거지. 좋은 것만 있네. 저 보면 발작하실 듯. 하지마요. 내가 진짜 원신 내 원신 접속을 몇 번 했는지 알죠? 원신 접속할 때마다 제가 타이나리 키우려고 타이나리 보자마자 악몽 떠올라가지고 바로 꺼버렸다니까요 제가. 지하철에서 진짜 너무하잖아 진짜. 아니 그냥 진짜 와 내가 타이나를 키우려고 타이나를 봤다? 타이나를 봤는데 갑자기 그때 악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껐어요. 진짜 너무 억울하잖아. 울 뻔했어 진짜. 쟤는 어딨어? 안녕? 여기 들어갈 수 있구나. 아 픽돌 중에서 1티어라는데. 아 그래요? 타이나리 괜찮아요. 아는데 그래도 치치가 나왔으면은 유튜브 각이라도 나왔지. 치치치치 그러니까. 다이루크 많이 들어봤네. 집에 어서 오세요. 연금술사 설탕씨. 하지만 아니에요 마가르씨 이번에 그냥 이 마가르씨. 일단은 이제 시간은 다 끝났기 때문에 시간은 초기화를 시키고. 일곱 성인의 소환 얘기였구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것 때문에. 아 첫 오 내가 저 그래 뭔가 위안이 된다 지금. 네 지금 그 쿠쿠다시였던 제 멘탈이 점점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쿠쿠다시가 단단해져봤자 쿠쿠다시인 건 아시죠? 네 금방 예 금방 또 무너질 겁니다. 고
나와 왕자님은 일곱 성인의 당체. 아무튼 누가 뛰었는데? 나이대가 분명히 뛰는 것처럼 보였는데. 왕자님은 그냥 네가 하기 싫은 거겠지. 나이대가 왜 여기 있어? 왕자님 말고 네가 직접 하라. 미안하지만 난 왕자님 같은 뭐 왕자. 또 무슨 일이에요? 저 지금 알아. 너 있어. 성인의 소환하러 온 정말 있지. 게임도 음주도 적당히 해야. 뭐랄까. 게임도 음주도 적당히 하는 거라고요, 있다. 여러분. 게임을 적당히 하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어딜 봐서 휴식이에요? 전 싫어요. 황. 나이다 뭐야? 나이다 왜 여기 있어? 게다가 할 일 없는 아저씨들이 일곱 성인의 소환하러 주구장창 드나들면 막 그렇게 되면 뭔데 주리업은 한 나이다 세 명이야. 내려면 뭔데 퍼. 아 진짜. 아니 고스나리 완전 놀리는 거잖아 이거 지금. 고스나리만 없단 얘기잖아 지금. 아니 이거 야. 꼭 그렇진 않다. 디오나의 말처럼 승리를 위해 맑은 정신은 아니. 필수. 그렇기에 승리를 위한 갈망이 음주의 욕구를 이기게 되는 것이다. 왕자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디오나, 일곱 성인의 소환이 유행하는 건 몬드 주리업을 그게 사실이야? 자, 일단 그렇다 치고 손님들 못 빠져. 서유는 지금 중요한 사명을 맡고 있는. 아니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잖아. 네. 바텐더 일은 서윤이 맡아주면 되겠네. 옙, 알겠습니다. 뭐야 오 잠깐만 왜 가려? 얼굴을 왜 가려요? 다리로 얼굴 가렸어. 그렇다면 우린 저쪽에 비어있는 테이블로 가자. 아, 자 일단은 여기 이 스토리 끝나고 나서 이 스토리 끝나고 나서 교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신 분들. 그러니까 뭐야 그 표정은? 너네 설마 긴 손으로 배우러 온 건 아니지? 네, 친구분이 보내준 카드가 몇 장이. 흔들리잖아 이거. 카메라가 자꾸 흔들려. 몇 장으로는 부족하다고. 완전 그 고스나리 놀리는 것 같은데 저거? 네 고스나리 너는 없지! 너는 나이다 없지! 나이다 없지! 뭐야 너는 타이나리지! 하면서 막 놀리는 것 같은데 지금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요 지금? 네 기분이 상당히 나빠요. 어디 보자. 기분 저기 앉아있잖아 또! 교체할 수 있는 캐릭터 카드 두 장은 있어야 하는데. 아! 며칠 전 마감할 때 어느 손님이 캐릭터 카드 몇 장을 바 테이블에 놓고 갔던데. 일단 그래도 되나요? 벌써 며칠째인데 찾으러 오지도 않고 일부러 놓고 간 걸 수도 있으니까. 저 이야기보다 그냥 나이다에 집중이 다 돼 있습니다. 예. 물론 내가 이 카드를 들고 다니는 건 손님이 왔을 때 언제든 돌려주기 위해서지. 내가 묻히는데. 게임을 좋아해서는 아니랄까. 알았어. 아무튼 캐릭터 카드가 생겼으니까 이제 규칙을 배울 수 있겠네. 그래, 지금 바로 규칙을 배워. 좋아. 그럼 달달하시겠다. 나이다 자랑 재밌다. 그러지 마요 진짜. 이건 뭐야? 이건 듀얼인데? 쉽게 말해? 이거 듀얼인데? 이거 나중에 해도 되잖아. 어서 해치워버리자고. 먼저 아니 알았어. 아니 나는 주사위들은 원소력. 재미없어. 나갈래. 주사위 단계가 끝남. 행동 단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그니까 기권. 자 나중에 할게요. 패배. 도전 종료. 일단 도전은 이거 나중에 개인적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은 됐고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빨리. 기분 나쁘니까 빨리.
하, 이게 바로 권력이다. 이게 바로 권력이라고. 감히 나이다를 저한테 자랑을 해요? 네. 감히 저한테 나이다를 자랑해요? 이게 바로 신세계의 신입니다. 신세계의 신입니다. 아! 자, 일단은 이게 엘지님 맞으시죠? 이세카이! 이세카이! 네, 엘지님. 그 다음에 타이달이 누구야? 이분 누구예요? 뭐야, 잠깐. 다 쓰신 거 맞죠? 다 쓰신 분 맞죠? 아니, 이름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이름이 상당히 기분이 나쁜데? 네. 이름부터 벌써부터 고스나리를 놀려먹겠다라는 아주 강한 의지가 표명이 돼 있는데? 자, 이제 30분의 카운트가 진행이 됐고요. 자, 딴 데로 어디로 이동하자, 이제. 여기는 지금 안 해도 돼. 나가자. 어디야, 나가는 데가. 나가는 데가 어디예요? 뭔 소리예요? 자랑하시면 안 돼요. 나 고시나리를 도와주러 오셔야지 고시나리 멘탈을 깨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젠장. 아. 자, 이동하시죠. 저기 타이나리 잡으러 가시죠. 타이나리님. 타이나리님, 타이나리 그 원소 잡으러 가시죠. 종렬의 아니 뭐 어차피 뭐 저는 뭐 없어요. 저는 맞아요. 사실은 저 없어요. 젠장. 이제 한 번밖에 못 하잖아. 자, 잡겠습니다. 오고 싶지? 오고 싶지? 오고 싶지? 못 온다니까. 우와, 뭔가 메트로가 떨어졌는데? 몰라요. 전 지금 멘탈이 엄청 깨진 상태라고요. 아니, 이런 착한 사람들! 고시나리 멘탈을 깨러 왔다니! 사악하네. 그시그청이 아니네. 그거 접니다. 뭔 소리예요. 타이나인데 왜 타이나리를 안 들고 왔어요? 타이나인데 왜 나이다예요? 네. 타이나리잖아요. 타이나리를 들고 와야죠. 기분 나쁘게. 마치 나이다 뽑으려는 고시나리가 타이나리를 뽑은 거랑 그런 것을 지금 아이디로 증명해주는 듯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기분이 상당히 심이 나쁜 이제 그거 맞다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보물상자를 얻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물상자 및 손에 손 잡고 호잇 타락 힛 의도한 거예요.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엄지님이 설마 고스나리를 의도로 그런 의도로 어? 의도로 하셨다고 보시는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아는 엄지라이님은 그러실 분이에요. 맞아요. 고기다. 고기! 내 고기. 우리 향자! 이벤트 해보는 거. 이벤트? 무슨 이벤트? 그러죠, 뭐. 이벤트 뭐 있는지 보고. 아니 근데 하 나침반 오케이. 어 근데 클리어 다 됐나 보다. 굿. 시합해 보자. 나침반은 이따가. 따라잡을 수 있겠어? 자, 다 잡아요. 그렇지, 잘하신다. 진중고기 많이 먹어둬야 돼. 진중고기가 잡아요. 뭐야, 왜 피했어? 내 에임! 어, 뭐야. 깜짝이야. 아, 자꾸 쿠쿠다시 만들지 말라고요. 깨진다고, 멘탈. 진짜. 일단 후퇴해야겠어. 어, 위험해! 고스나리가 도와줘야겠어! 고스나리가 도와주면은 든든하죠. 아침밥도 든든하게. 좋아요. 오, 예!
와우! 브라보! 우! 여기 서 있어봐요. 여기 서 있어봐요. 그러면 원래 원초 반응으로 제가 죽는데 안 죽죠. 이게 바로 고시나리가 무적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어디로 이동할까? 벚꽃 눈보라. 아니 근데 우리 어쨌든 뚫긴 뚫어야 되잖아. 여기 추적하고 이쪽 가요. 실례할게. 원소 반응으로 죽여주실 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어디. 아 오케이 가겠습니다. 이 피분 쪽으로 가겠습니다. 고기 필요하다면. 맞아요 고기도 필요하고 고기는 이제 충분해요. 어 여기 그 눈 있다. 고시나리를 죽이다니요. 지식탐구. 지식탐구? 또 지식이 있어? 고시나리가 오늘도 하나 배우는구만. 먹어주고. 이제 반짝이는 데 쪽으로 가면 되는구만. 나쁘지 않아요. 야 기다리고 계셨어. 이렇게 어? 고시나리를 뭐냐 도와주셔야지. 멘탈 깨려고 나이다 골라가지고 어 읽고 있는데 스토리도 안 보이고 나이다만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 내라뇨. 뭐야 메테오가 떨어져. 신규 몬스터. 하지만 넌 한방이다. 잡아줘요 잡아줘요. 그렇지. 정찰기사 목표 발견. 이제 뚫으러 가야지 뚫으러 가야지 뚫으러 가야지. 아 저 점프. 오 깜짝이야. 와 또 떨어져 죽는 줄 알았네. 됐죠. 열어! 열어! 좋아! 상당히 심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아이디는 타이나인데 왜 나이다가 돼있지? 심히 기분이 안 좋아요.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거면은 뭐야 이건 또 어딨어. 여기 위에 있나? 뭐야 느낌표 있다 느낌표 있다 느낌표 있다. 뭐지? 장미야 장미야 내 소원을 들어주렴. 야 여기에 이제 고시나리를 괴롭히는 우리 나일꾼 여러분들이 없으니까 너무 좋다. 그치 대화는 이래야지. 빨리 가져요. 뭔 소리예요. 네 우리는 학자가 아니야. 고시나리는 학자죠. 전 세계를 여행한다고? 드디어 스토리를 읽을 수 있어. 좋아. 괜찮아. 불안한 소리가 들리는데 방금 전에. 불안한 소리가 현실이 아니기를. 아 왔어. 왜 오셨어요? 빨리 가요. 저리 가요 빨리.
그냥 괴롭히네. 아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제대로 잘 들리나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하잖아 이거는. 아 막 뭐가 뚫고 나가는데? 막 밀려 내가 막 밀리는데? 뭐야 나 밀리잖아 나 밀리는데? 뭐야 아니 나 대화하고 있는데 밀려 뭐야 나 가리잖아 잠깐 가리고 있잖아 지금 아니 나 없어 어디 갔어 나 나 어디 갔어? 아니 얘가 아니잖아 잠깐 얘가 대화하고 있는 거 같잖아 잠깐만 나 어디 갔어 나 어디 갔냐고 저 어디 갔어요? 풀번쇼로 난루로 대체되었다. 아 진짜 왜 고지하여 자꾸 그러게요 왜요? 그렇게 괴롭히니까 재밌어요. 그렇겠죠? 내가 꼭 도와주겠어. 끝! 뭐지? 얘보다도 왜 뒤에 있는 애가 더 눈에 띄지? 어디까지 가까워지는 거야? 아니 나 올라 나 뭐야 내려갔다 올라가잖아 잠깐만 아니 시작은 더 이상 잘하지 않는다. 골스님 뭐든지 잘한다니까. 자연의 몫이니까 맞아요. 됐다. 다 읽었어요. 오케이 끝. 추방자 색작 완료. 자 빨리 상자 얻으러 가시죠 이제. 보급 여단에 가입해서 행복한 삶을 시작해봐. 아래 상자 있다고요? 이제 상자 있는 곳부터 오케이 오케이. 상자 많이 얻어줘요. 어디로 가야 돼? 탐사도도 되게 낮다. 전부 다 보인다고. 전부 다 보인다고. 나도 날아다니고 싶다고. 나 이 피부 있는 쪽으로 가야겠다. 어이, 손에 손 잡고. 어디예요?
뭐가 날라가. 잠깐 뭐야 방금 전에 뭐예요? 잘 보관해야지. 아 좋아요. 이건 뭐지? 정념과 어 쇠고기 있다. 동물 상자보다 더 좋은 쇠고기. 여행 중의 수확이네. 기다려 하 왜요? 거기 아기 준비니 왜요? 나쁘지 않구만. 동생 버리네. 동생? 저는 누구든 버리지 않습니다. 자. 불. 불로 때려줘요. 그렇지. 불로 때려야지. 불로 때려야지. 뭐 하는 거야 지금? 안 그러면 그냥 가야지 뭐. 못 먹으니까 뭐. 절대 안 때리시네. 불. 그렇지. 어 뭐야 나 죽었고. 아니. 아 상자 앞에 있었잖아. 아 상자. 아 아깝네. 되게 아깝네. 아. 아니 상자가 앞에 있었잖아요. 진짜 상자 못 먹고 죽었잖아. 젠장 또 죽었어. 뭐라고? 또 죽었다고? 다 여기 계신데 내가 가면 되는구나. 죽으시다니. 그러니까요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죽였어요. 원소 반응으로 고스네를 죽여버렸다고요. 뭔 소리예요? 이건 유튜브 각이 아니죠. 이번엔 제대로 먹겠습니다. 항상 저격당하는 아니에요. 뭐야 이건 뭐지? 플립자 8개 수집하기? 아 저 플립자. 아 그 다시 하겠다. 아까 전에 하나 있었는데. 도전 중단. 이게 아니야. 일단은 상자부터 먹어야겠어. 상자가 어딨지? 어디 계시는 거야? 아래쪽에 계시는 건데? 아 찾기 진짜 힘드네. 원소 반응으로 괜히 죽어가지고. 눈. 나이다 전무 주십분. 그 주는 게 가능해요? 아니 잘못 눌렀어. 아 이게 아니라고. 하늘 좀요.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저 눈 하나 먹고. 눈만 하나 먹고. 됐어.
전문은 있는데 못 줘요. 어디 계셔요? 아, 저기 계시는구나. 됐다. 또 원소 반응으로 죽이시려고. 됐어, 됐어. 드디어 먹었군. 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스토리 하는 거 보고 싶네요. 아, 그래요? 그 사람들 설마 아래로 떨어진 건 아니겠지? 엄청 깊어 보이는데? 자, 비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걱정 마시지요. 이제 멘탈 케어 됐으니까 이제 제대로 할 수 있어 이제.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이거. 으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든다고. 가시죠. 일단 저부터 열자. 온 김에 저 열자. 아, 그래요? 다른 곳으로. 오케이, 이것만 열고. 온 김에 열고. 근데 위에 있네. 타이나리는 키우려고 그래서 그거 한 거예요. 타이나리 그 소재 하나 부족해가지고 지금 그 돌파가 안 돼요. 기다려봐요. 이것만 열고. 도마뱀 먹고. 안 먹었고. 오케이, 열었어. 굿! 보면은 타이나리가 지금 돌파가 안 돼요. 보면은 이게 모자라. 획득 경로. 수메르 수역 채집. 수메르 지역 채집. 수메르가 어디야? 우리 처음에 있던데 거기가 수메르 아니야? 저 따라오세요. 오케이. 그러면 좀비님이 몇 피지? 오케이. 3피. 3피님이 어디 계셔요? 아, 돌파를 하고. 돌파. 떠야 돼, 그치. 이 보물 상자가 있는데 먹을 수가 없다. 저거 깨면 상자인데. 아, XBS님 오랜만에 잘 지내. 전기캐 필요. 전기캐 있죠. 기본캐지만. 근데 안 바꿀래. 어차피 바꾸실 거니까 나는 기본캐를 바꾸고 싶진 않아. 빨리 전기캐. 그렇지. 이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뭐야, 이거는 전기 수병이 들어가 있는 거야? 공격하면 전기가 되는 거야? 흩어져라.
이건 불속성 필요한 거 아니에요? 원신 언제부터 하셨어요? 한지는 이제 한 달 됐는데 저기 멘탈 깨져가지고 한동안 잠깐만 일주일 동안은 그냥 접속만 잠깐 하다가 최근에 다시 시작했어요. 네. 하나 더! 하나 더. 그렇지. 이 세계도 그다음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요미다 괴수다. 어? 어떻게 알아요 괴수인지 아닌지. 고시나리가 괴수인데 왜. 어 진짜요? 레벨 얼마나 되시는데요? 저는 버스만을 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피님 어디 가셨어? 삼피님 따로 왔는데 어디 갔어? 캐시잖아. 뉴비에요. 어. 오케이 가시죠. 어디에요? 야! 수용합시다. 마냥 아 릴리게임에 AP 좀 했습니다. 진짜요? 잘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되냐고. 와 이런 것도 얻고 싶다. 저 버프잖아요 저게. 41레. 오. 전 완전 응애인데. 이거 먹는 거 아니었나? 눈 아닌가? 아니구나. 59렙. 좋은 퀘스트다. 잡어! 괜히 맞아 죽지 말고 피해 다니셔야지. 굿! 아주 좋아요. 고스나리만큼 뉴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고스나리만큼 뉴비는 없어. 제가 내일 이거 뭐냐 비방구로 해가지고 열심히 키우겠습니다. 아 쟤 3피분 따라가야지. 나 지금 뭐하니? 전 1렙 시작하지 않았을 때 0렙입니다 시작하지 안 태어나셨잖아요 아직. 응애도 못한다고. 쇠고기 이거 먹으라고 여기 온 거예요? 아 마음 같아 저는 다들 원신할 수 있게 다 제공하고 싶다. 지루해. 어 잠깐 잠깐 어 아파 어 잘못 건드렸어 미안해 미안해 시급했다. 시급하니까 이게 에너지를 채워야겠죠. 아 스토리 느낌일 때가 나중에 힘들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열심히 아 아프다고요. 아 뽑기권도 주니까 아하 스토리를 열심히 밀어야겠구만. 패배를 인정하지. 젠장들 두고 보자. 잘 보관해야지. 아, 저한테 친추 주세요. 그럼 제가 친구 추가하면 되지. 나린이 고스님 왜요? 나린이 고스님은 누구야? 저는 고스나린데. 네. 왜요? 없죠.
없지 이제. 오케이 좋아. 왜요? 슬프다. 5성짜리가 돈주머니 처음 보이는 거. 네. 네. 이제 어디 가고 싶어? 열쇠 쓰러 가죠. 오케이. 도시를 둘러보고 싶다면 어디로 가요? 열쇠 쓰러 가야죠. 오케이. 오 드디어 우리 엄지나리님께서 고스나리를 도와주실 마음이 생기셨어. 타이나리를 아이디로 바꾸시고 나이다로 하신 우리 엄진단님께서 드디어 도와주실 마음이 생기셨어. 리깨 좀 하다 올게. 오케이. 아 진짜요? 그럼 나 나이다 뽑을 수 있는 거예요? 어 끝났다. 일단은 30분 종료가 됐고요. 더 하실 분 만약에 계시면은 그때 말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차를 못 참지. 아니 근데 진짜 뽑혀야 돼. 아니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뽑혀야 되잖아요. 너무하잖아 안 뽑혀가지고. 나이다 뽑는 거 보고만 가야지. 오늘 화요일이 못 가시겠는데? 못 가시겠는데? 골시나리 운 안 보여 운? 못 올라가잖아. 와 뭐예요 저거? 되게 신기하다. 큰일 났어요. 왜요? 저거 전에 맞아 이거 알잖아요. 아 그거잖아. 싫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열쇠를 열어야 된다니까. 4 피분을 따라가야 되는구만. 오케이. 다시 신추 보냈어요. 오케이. 아이디가 뭐예요 XBS님? 아이디가 뭐예요? 클루님도 계시네. 아이디가 뭐예요? 하루가 지나면인가? 유킨가? 뭐예요? 빨리 몰라. 일단은 진행 가시죠. 맨 앞에 있는 거요? 네 있죠. 기본 캐잖아요. 있죠. 얘잖아. 얘 말고 얼음 캐가 얘 있다. 근데 얘로밖에 없대. 안 되잖아. 근데 어디 가셨어요? 왜 안 보이시지? 타이나리 버리셨. 뭔 소리예요. 올라가야 돼요? 안 계시는데? 안 보이는데? 어, 3피분은 왜 거기 계셔? 기다려봐요. 비경? 워프 말고 비경? 비경이 뭐야? 아 근데 진짜 뽑고 싶긴 하다. 네모? 제 쪽으로. 오케이. 네모가 뭔데? 이거야? 제 쪽으로 워프 타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기다려봐요, 몸에서 기다려봐요. 불이 사라지도 몰라. 엘진님 잠깐 따라가고, 엘진님이 몇 피지? 2피. 2피님 잠깐만 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확인. 성격도 참 급해. 와, 어디선가 뭐가 자꾸 날라오는데? 아하! 오케이. 신나는 걸? 됐어. 그다음, 다음. 다음. 지능이 궁금하군. 타이나리가 얘기할 건 아닌데요. 네. 타이나리가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아니 원 아니 원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타이나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해요. 몰라요. 제 손에 들어왔으면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어때? 저도 아직 잘 못해요. 괜찮아요. 같이 하면서 도우는 거죠, 뭐. 성격도 참 급해. 여기? 잠깐만. 지금 잠깐 이 피부분 잠깐 따라오라 했으니까 잠깐만 갈게요. 잠깐만 잠깐만. 따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이 피부분. 왜 가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있네. 네, 좌피 쪽으로 갈게. 그 다음에 운이 좋은데? 사피 사피 사피. 이제 단차 가능. 오! 이제 진짜 나이다 뽑혀야지. 기본적으로 나이다 뽑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딨어 사피님? 어디 계셔? 나 분명히 따라왔는데. 공수 겸비. 바울 리겜 고. 어디 어디 어디? 아, 위쪽에 있구나. 아예 말씀을 하시지. 말씀을 하시지. 아니 고스나리가 이거 한두 번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아, 나도 이거 필요하다 진짜. 야.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병기 처리. 아니 못 잠깐 못 들어가는. 어 됐다. 어 깜짝이야. 놀랬네. 왜 막았어요? 재밌군. 나이다 오! 아니 나 저는 왜 안 뽑혀요, 진짜. 너무하잖아. 자, 단차 가능하다 하니까 저도 이제 나이다 뽑았어요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발 이번에 나올 수 있게 여러분 빌어주세요. 진짜 빌어주세요. 제발 제발 색깔 좀 바뀌어. 바뀌라고. 왜 안 바뀌어 자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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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하잖아. 자성도 아니에요. 20만원이 나왔어요. 아 진짜요? 저도 12만원하고 타이나이 나왔는데. 자, 잡히면 또 따라가야죠. 79. 예, 지금 79예요. 한 번만 더 하면은 확정입니다. 고봉밥, 고봉밥, 고봉밥. 아, 슬프다 진짜. 얼굴에 닿죠. 얼어붙여라. 이건 어때? 진짜요? 예, 고스란히 이상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재밌군. 아, 진짜 너무하잖아. 떠줘야지. 성격도 참 급해.
지금 가는 거 맞죠? 3피분, 예, 3피분 쪽으로 갈게요. 잠깐만, 상자가 있었던 거 같지 아닌가? 3피분 쪽으로 오라 그랬으니까 가고 싶은데 워프 포인트가 있다. 아이, 진작에 얘기했지. 자, 일단은 빨리. 어차피 시간, 지금 시간이 제발. 이건 뭔데? 다 왔는데. 됐고 다시 가면 돼요. 기다려봐요. 다시 가면 돼. 여기에도 있는데 기다려봐요. 보스냐이는 한 명이라고요 여러분. 일단은 이 피분 쪽으로 간 다음에 자피 쪽으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거 하지? 안 나왔어. 1회 뽑기로 뽑아. 아 진짜요? 되게 허탈하시겠다. 고기! 트레저 헌터 공원 지르죠. 싫어요. 돈 안 쓰기로 했어요. 돈 안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이제. 운이 좋은데? 그다음에 자피분 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 진짜요? 뭐야 자피분 어디 가셨어? 성격도 참 급해. 아 근데 현질하기 싫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더 이상 현질을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지금 게임을 하는 건데. 아 그렇구나. 돈이 좋은데? 열심히 도망쳐. 이제 다 열었어요. 그 다음 뭐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수 있나? 못하잖아. 딱 눈 감고. 싫어요. 눈 감고 지르다녀. 눈 감고 지르다녀. 잠깐 눈 좀 감아. 잠깐 눈 좀 눈 좀 감아봐요. 기다려봐요. 잠깐 눈 좀 감아봐요. 기다려봐요. 눈 가렸어요 지금. 공활 축복이잖아 이거는. 해야 돼요. 소울풀 비경 하셔야 될 듯. 아 진짜요? 해야 돼요. 공활 축복. 그러니까 이거 하란 얘기잖아. 보면은 상종 교환 이렇게 이거 하란 얘기잖아. 이거 하란 얘기잖아요.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서 풀이 자랄지도 몰라. 기다려봐요. 아 더 이상 안 쓰기로 했었는데. 했어요. 했어요. 아, 저 여러분 왜 그래요? 아니, 구시나리한테 아니 왜 왜 하라 그래요 자꾸? 팔랑귀인데. 팔랑귀인데 이제 진짜 나오겠죠 이제. 네. 아 이제 색깔 바뀌어야 돼 진짜.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지. 야 이건 진짜 안 나온다. 열받는데. 열이 받는데요? 몹시 바쁘잖아? 나 지금 몇 번 한 거예요? 몇 번 한 줄 어떻게 알아? 계속 고고하시죠. 안 나온단 말이야. 나올 리가 없어. 봐봐 안 나온다니까.
한참 가만히 있었잖아.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서 풀이 자랄지도 몰라. 안 나오잖아. 뭐야? 뭐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야? 어, 안 되는데? 나인님 기록 봐봐요. 뽑기창 봐봐요. 아, 기준 옆으로 오케이. 12, 13, 14, 15, 16, 20. 너도 한가라움을 즐길 줄 몰랐어. 못 먹으시네. 그러니까요. 29. 몇이야, 그러면? 50. 왼쪽으로. 13 곱하기 5면 65잖아. 아, 70인가? 65, 65. 355니까 65지. 자격증 시험은 다 정해진 평가 기준이 있어. 열심히 배우고 연습하면 무조건 합격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네. 전력을 다했대. 뭐 아직 멀었네. 바쁘잖아? 65예요. 누가 82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잖아. 괜히 질렀잖아. 82가 누구예요? 괜히. 아 근데 어차피 계속 접속하면 얻긴 얻으니까 괜찮긴 한데 어쨌든 이기입니다. 오케이. 한 달에 한 번씩 결제하면 된다는 거잖아. 한 달에 한 번씩 5,900만 결제하면은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확인. 나 이제 상세 결정 절대 10만원짜리 안 써요. 모두 갈 수 같다. 모두 갈 수 같다. 도망가. 도망쳐! 나도 내 말에 속았네. 자기 자신에게 업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잡아도 뭐 없잖아요. 완전히 있어. 감기 조심. 똑바로 서야지. 네, 지금 65예요. 그러니까 65에서 아까 3 있으니까 68. 68 정도 되는 거예요. 한참 가만히 스토리 있었잖아. 임무가 근데 어떤 거야? 움직이지 않으면 몸에서 월드 임무 이건가? 몰라. 아, 30분 지났죠 이제. 아, 저보다 더 뉴비 만나죠. 아, 기분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네. 64 스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 이제 30분 지났으니까 여러분 골스나리 이제 스토리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토리는 같이 못 밀잖아. 자, 이제 모두들 전 개인 모드로 해서 스토리를 밀도록 하겠습니다. 라리님을 위한 조언입니다. 스토리 몰라요. 저 어디까지 했는지 몰라요. 중간에 한번 흐름이 끊겼기 때문에. 아 맞다, 다인해제 해야지. 맞아. 즐거웠어요 여러분. 30분 지났기 때문에 다인해제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원래 게임 진도로 돌아갑니다. 으악! 이게 바로 권력의 맛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인 스토리 오케이. 드디어 해방? 된장. 아니 아 12만원 쓴 것도 혈어 죽겠는데 저 5,900원 써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아 이게 아니지. 아 바보 아니야. 메인 스토리
메인스토리면 뭘로 가야돼? 메인스토리가 이건가? 마신 임무? 네 11동안 많이 모으셔야 되네. 접속만 해도 주는데 뭐. 1600 플러스 160 곱하기 6. 이제 진짜 제대로 잘 해야지. 아 이거 그 용인가 누군가 죽어서 나와가지고 맞아 그거 했다. 이거 계정 연동도 해야 된다면서. 계정 연동 어려워요? 여기야. 파르탈리아 님의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약속? 자, 스토리는 네. 다 유리장에 계십니다. 어차피 스토리는 다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이해 안 해도 돼. 내가 지금 뭘 위해서 가는지 몰라도 돼. RPG의 기본은 그냥 피지컬이죠. 네. RPG의 기본은 피지컬입니다. 스토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형 계정에 지치지 않은 그, 예, 그 형, 형은 굉장히 좀 육두문자가 나왔겠죠. 피지컬도 없으면 스토리라도 알아야죠. 뭔 소리예요. 피지컬이 있으니까 스토리를 몰라도 되죠. 밀겜 피지컬만 있는 사람 타르탈리아. 여, 잘 생겼는데? 맞다. 약속한 건 지켰어. 야 그거 지켰어. 그래서 나도 지켰어. 그 사람은 어딨어? 유리... 그래 날 따라와. 날 따라와. 이 나라에서 식... 나탈 매강이다. 타르탈리아는... 타르탈리아가 뭐예요? 어서 오십시오. 일단은 질문 자체가 틀렸어. 나린이 타르탈리아는 어디 소속일까요가 아니고 나린이 타르탈리아는 뭘까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질문이 틀렸어요. 질문이 틀렸잖아. 야? 종려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바로 받아주기. 자, 종려 단어 숙제 좀 해줘요. 네. 멋지다. 감사합니다. 네. 왕생당의 객경. 역시 스트리머를 볼 줄 아시네, 원님. 스트리머를 볼 줄 아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이 칭찬이 이게 또 아니 현을 왜? 왜? 왜요? 암흑과 어둠 속. 와 이러다가 고스나이 방송한 것보다 천 넘은 게 더 많겠네 이제. 진작한 대로야. 첫 방송 언제야 나? 며칠 됐어? 아니지 첛 방송이지. 왕생당은 790일이에요. 790일. 저승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오인단의 파트너 중에 자격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암흑가의 너희들에게 암망지. 뭐라고? 놀랄 거 없어. 암망지군. 처음 왔는데 매니저군요. 조상이긴 하나. 원리인님 뭔지 알아요? 뭐지? 너도 저룬간에서 이런 변화를 느꼈을 테지. 출석 체크 뭐 맞나? 네가 출석 체크가 더 많다는 거? 선, 네. 예전에 선인이 떠날 때마다 성대한 기념식을 거행했어. 맞아. 아직 신을 살해한 기이한 사건이라 여행자. 팔로우한지 667일째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맞아.
천관 드디어 스토리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시청하시는 분은 많이 없으실 것 같은데 7분이 많이 계시는 거죠. 좋아, 동의한다. 좋아, 이걸로 다리를 스토리로 7분 계시면 많이 계시는 거야. 스토리 미는 거 보면서 저기 그 시청자 많은 거를 별로 본 적이 없어요. 7분이면 굉장히 많이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스토리를 계속 미는 겁니다. 여행자, 신이 떠난 도시에 그러나 아직 송신 의뢰를 리월은 7개국 이세카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몰라. 알고. 아, XBS 님 수고 많으셨어요. 자주 놀러 와줘요. 슬슬 시작하지. 잘 자요. 스토리 스포 하고 싶다. 괜찮아요. 스토리 스포 해도 몰라요. 네, 괜찮아요. 네. 어차피 저는 스토리를 안 봐요. 네. 내일 저기 상황 봐야 돼요. 최대한 방송을 할 건데 상황을 봐야 돼서. 아, 종려가 바위신이에요. 아, 그렇구나. 어서 오세요, 손님. 가격도 저렴함. 박석? 그건 대... 야박석. 최소 촉조급의 야박석. 얘도 잘생겼는데? 어이쿠. 얘는 없. 얘 캐릭터 이름이 뭐예요? 죄송합니다. 얘를 키우고 싶다.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석두. 석두. 내 취향인데? 이건 어떠세요? 저희 해치향은 얘 구르면은 예. 없어요, 이 사람. 알아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말이 아주 좋아. 무역. 그럼 종려 씨의 의견은 어때? 어, 내 결정을 따르겠다고. 멋진 아니니까 뭔 소리예요. 어? 시청자분이 여기 계셨잖아. 아니 시청자분이 여기 계셨잖아. 이봐, 의식에 필요한 건 뭐라. 그래. 그 종려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종려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려를. 종려를 얘기하는 거였죠, 여러분. 왜 천이에요? 시청자분이잖아요. 아닌가요? 아니었어요? 종려가 시청자분 아니었어요? 아, 야, 그렇구나. 종려가 시청자분이 아니었구나. 아까 그 석조가 시청자분이었구나 하면은. 네. 저는 종려 보고 시청자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당황할 필요 없어. 모라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라. 아직 말만하면 천인데. 간별하는 건 확실히 까다로워. 이제 80번 남았습니다. 네, 80번 남았어요. 상인들한테 따지면 그들은 당신 내 연장에 앉아. 큰일 날 뻔했네. 이렇게 사기당하기 쉬운 물건. 하지만 간별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전문가들은 보면 딱 달을 가리키는 손끝만 보고 달은 못 보네. 무슨 말이야? 67번 하이틴 뭔 소리예요? 똑똑 무늬 겉모양 이 품질이 우수한 야박석은 불원소 친화력이 강해. 즉 천금의 가치가 있는 옥석 업계 엘레강시 라이프인가? 사장님, 우리 다시 왔어. 그 돌들 지진다고요? 안 됩니다. 손님이 찢어버리면 장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샘플 선 복사해놨습니다. 왜 복사해놔요? 그 그런 거 복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떼어오죠. 걱정 말게. 상업계의 규칙은 잘 알고 있어. 광석. 그럼 이 샘플들을 가져가세요. 너무 얇잖아. 종이보다 얇아. 아니 벌레 날개보다도 얇아서 거의 투명하잖아. 사장님 손이 대단하시네요. 과찬이십니다. 실수로 너무 많이 베어버리기라도 하면 큰일이라고. 고맙습니다, XBS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XBS님밖에 안 계세요. 다른 분들은 다 치치 뽑아라, 치치 뽑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물원수의 힘으로 순식간에 불타버리지 않. 오, 손님께서는 실견이 정말 깊으시군요. 솔직히 우리가 반드시 살 거라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샘플을 요구하는 것 자체. 야, 이렇게 실험을 진행할 장소만 찾으면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났다. 몬드의 타타오파 협곡 그라움 샘플을 챙. 스토리를 빌어가. 엑스님 그건 저주예요. 뭔 소리예요. 무기 저주예요. 무슨 저주가 아니죠. 당연히 어?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뽑아. 아니 왜 올라가.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고시나리가 라이다 뽑는 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아프겠죠. 그렇겠죠. 그냥 치치나 뽑아라 이거잖아요. 네. 몬드에 있는 나의 벗은 리월에 올 때마다 먹어야 항상 이곳에 민들레 주. 먹어. 먹었나? 먹었다. 역시 목가의 생의 민들레 주가 수메르의 명칭 뱀술보다 훨씬 맛이 좋더군. 엑스비에스님까지도 왔잖아.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엑스비에스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지금. 미안하지만 새치기라도 하는 게 좋겠어. 아 뭐야? 기운 차리세요. 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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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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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터져 버려!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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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개화 돼 버려! 이게 바로 야비입니다, 여러분. 봤죠? 이게 바로 피지컬이야. 예. 피지컬. 피지컬. 이게 바로 피지컬. 봤죠? 아니고 연소매 에너지 많이 나는 거 아니었어? 백. 백. 백이 뭐죠? 뭔진 알아요. 네, 뭔진 아는데 그냥 백다인 필요 없다. 몰로 세트를 맞춰야 돼요. 몰로 세트를 맞춰야 돼요. 어 뭐야? 마녀. 내가 모두를 찾을 거야. 저는 어떤 걸 한번 안 했어요. 자, 어떻게 맞출까요? 파티창 어떻게 맞춰놓을까요? 자, 여러분이 결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내 주인공은 꼭 타이나리를 누구랑 바꿀까요? 시노부하고 타이나리하고 향릉하고 얘는 누구야? 피스라고 도리하고 리사, 레일라, 타이나리. 아 자꾸 PTSD 온다. 시노부, 쿠키 시노부. 이름 참 이뻐, 쿠키. 아니 12만원 타이나리라고요 여러분. 이거 12만원짜리에요 누구랑 바꿀까요? 일단은 타이나리가 지금 레벨이 못 올라. 지금 픽들이 돌파가 안 돼. 그러니까 12만원짜리 고급 타이나리예요 진짜. 뭐야, 세팅을 해주신다는 분들은 어디 가셨어요? 저라면 타이나리 신호부는 필수로 넣고. 근데 지금 레벨이 안 높아가지고 레벨을 높인 다음에 할 거고. 그러면은 미리 세팅만 미리 해놓을게요. 차라리 세팅만 미리 세팅만 미리 타이나리 신호부 그 다음에 누구 주인공. 주인공은 무조건 넣어야지. 주인공인데 그 다음에 디오나. 이렇게 넣으면 되나? 사냥 시작! 됐어. 행자 버렸는데 왜 버려요? 행자를 왜 버려요? 행자가 필수인데. 행자가 필수예요 여러분. 행자가 없으면 스토리 진행이 안 된다고. 우와, 안에 수프도 있네. 이 수프를 물 원소의 보호막으로 쓰면 되겠다. 그럼 불을 붙이고 시작해볼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 페이몬도 그럼 시작해보자. 불 원소의 힘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숯을 가열시켜야 해. 종려 씨가 광택이 밝고 푸를수록 품질이 좋은 거라고 했으니.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불로 지지라는 얘기인가?
불, 그치. 아니, 아니지. 내가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불이 있잖아. 근데 이거 가지고 해야 되나? 얘 말고 다른 불은 있나? 가야겠다. 아, 뭔 소리예요? 어, 얘 향능 있다. 오케이. 응? 그냥 그걸로 하세요. 뭔 소리예요? 향능으로 하면 안 돼? 누리지야, 불을 뽑아라. 방금 그 빛은 1번 야박석이야. 추추석이 또 몰려왔어. 방금 그 빛에 이끌려온 건가? 에이, 호기심 많은 녀석들이네. 어서 해치우고 원 부착하기 힘들어요. 아, 진짜요? 그렇구나. 바꿀 수 있나? 저 못 바꾸지. 아, 젠장. 나쁜 자식들! 혼자서 밀기 너무 힘들잖아. 레벨이 왜 이렇게 높아? 이건 어때? 피신호가 한번 써보자. 기운 차리세요. 자, 바로. 아, 그렇구나. 올림플 고리. 오, 피신호가 저기 괜찮다. 똑바로 서야 할 걸? 레벨 먼저 이면 충분히 해. 그러니까. 애군 타파. 오케이. 카이나리 신호부 행자 봐봐라. 카이나리 신호부 행자 담남님 고아 안녕하세요. 봐봐라. 봐봐라. 봐봐라? 같이 힘내요. 근데 향능 끌었네. 끌었어. 그렇지, 잘한다. 방금 그 빛은 그렇게 뽑으셨네. 맞아요. 추적 또 몰려왔어. 정말 끔찍이네. 근데 신호가 괜찮다. 잠깐만, 나 왜 안 바뀌었어? 뜨끈뜨끈하지. 내가 모두를 지킬 거야. 미안. 번개의 힘을 정화한다. 오, 좋다. 신호부 괜찮은데? 네,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올림플 고리. 싫어. 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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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가자. 아, 진짜요? 어, 타이나리 좋구나. 위로 감사합니다. 저는 12만원짜리 타이나리여가지고, 굉장히 타이나리 보고 PTSD 좋아가지고. 두고 봐. 시작. 아, 진짜요? 아, 다행이다. 진짜 치나왔으면 울 뻔했네. 문은 애군 타파. 자, 아, 풀캐는 효율이 뛰어나니까요. 높은 엄청 밝아. 눈이 부실 정도야.
방금 건 3번 야박석이지? 다른 두 개보다 확실히 밝아. 이걸로 하자. 좋아. 그럼 해치향으로 돌아가자. 끝난 거야? 좋아. 이 스토리 미니까 괜찮구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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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맞아. 바꿔놓고 덱을 선택을 안 했어. 맞아. 네, 미션 임무 먼저 하라 그래가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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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됐어요. 타이나리. 돌아오셨군요. 물건. 이거 몇 번이었지? 아까 3번이었던 것 같은데. 맞죠? 3번이었죠? 나 이거 못 읽었어. 3번, 아까 3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3번 맞죠, 이거? 이거 잘못 고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 그렇죠. 네, 맞아요. 아니, 계속 치치치치치를, 예, 3번. 좋습니다. 그럼 3번 야박석가. 예? 그나저나 궁금해서 그러는데 손님들 말해도 송신이요? 어휴, 미도 200년 전에 모두 지난 정말 그래도 되는 아망제군의 보호하심이 없었다면 좋아요. 리월 칠성과 착실한 상인. 네. 기운내세요. 다 골랐으니 이제 저기 잠깐, 방값을 준다고 했지 아예 돈을 안 받겠다고 한 적은 없어. 오, 열 분이나 많이 계시네. 안녕하세요, 고시나리에요. 팔로워 시청은 고시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김치님, 고 안녕하세요. 어, 그럼 어떡하지? 적은 돈도 아니고. 아, 맞다. 지금 스토리 밀고 있는 중이에요. 스토리를 먼저 밀라고 하셔가지고요. 스토리 밀고 있어요. 문제는 제가 스토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피지컬로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점. 충분합니다. 반값 심초와. 모라 문제는 해결됐군. 그럼 종려 씨는 한 푼도 안 냈으면서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가 버리다니. 맞아. 한 푼이라도 내야지. 그러지. 이번에 너희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종려가 돈이 없구만. 종려가 돈이 없어. 자신님 대비해서 돈이 없어. 그렇군. 역시. 아쉽게도 까먹었어. 그 종료 대사죠. 그 종료 대사죠. 아쉽게도 까먹었어. 그 쉽게 돈 빌리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에요? 언제 갚을 거야? 미안한데 까먹었어. 만문 집사. 여기가 리월왕의 서점이지? 변신 기능이 없어서 안 돼. 여기에 티바티 유람 가이드 리월 편이 있는지 물어보자. 그 책 완전 재밌어. 타이나리.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그 막 동물로 변하나? 못 올라가잖아. 풀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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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못 올라가는 거잖아. 아, 못 올라가잖아. 이쪽으로 가야겠네. 아주 좋아요. 스토리 미니까 다들 조용히 하신 거 봐봐. 그치, 고스나리가 스토리를 밀면은 금방금방 밀기 때문에 뭔가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좋아, 내일도 스토리를 밀어야지. 얘가 아닌데? 누구야? 아,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응의 고바스보라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야박석! 야박석은 여기 놓으면 돼. 이 사람을 보내 보석궁을 그러고 보니 시간이 촉박해서 타르탈리아를 만나러 갈 겨를도 없었군. 그럼 일단 보석궁의 보수도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네. 그나저나 여기가 그래, 여긴 의식 준비를 위해 내가 빌린. 맞아,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야. 리월 칠성도 잘생기긴 했다 확실히. 왠지 불쾌 같지 않아요?
불 종료가 불 사용할 것 같지 않아요? 눈매를 보니까 불 사용할 것 같은데. 벌어졌는데, 아, 그럼 우린 용의자니까. 아, 바위예요. 하지만 저롱간에서 돌아온 뒤. 아, 그렇구나. 바위구나. 예. 마주친 적, 그리고 여기에 있던 불이 불이 더 마음에 들 것 같은데. 전통적인 표현으론 선조의 허물이라고 해. 바위구나. 맞아. 그 고스나리랑 같네. 종려 씨는 저렇게 바로 고스나리 머리랑 같네요. 그럼 선조의 허물 칠성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고. 어쩐지 비슷하더라. 모두 모았다고. 저도 소성이 바위인데 머리가 사실 의식을 진행하기 전 선조의 허물은 당분간 황금옥에 안치될 거야. 어쩐지 왜 선이에요? 아니 셀프 디스했으면은 선이 아니고 맞아요라고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고스나리님 아니에요. 머리가 좋으신데 컨셉에 그러신 거잖아요. 제가 잘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여러분. 아니 딱히 나쁜 생각을 한 건 아니야. 그냥 뭐 근데 종려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성신 의뢰는 칠성의 묵인을 받았기 때문에 각자 목적이 있겠지. 하지만 이 상 계약의 신이 다스리는 리월에서 계약만큼은 절대 어기. 그럼 맞다. 이제 의식에 쓰일 향고를 구하러 가지. 향고? 그건 어디서? VIP님 사는... 출첵 감사합니다. 신에게 바치는 향고를 다리기 위해서 오락실인데. 예상이라고 불리는 이 꽃의 꽃잎은 규옥식 봉 같은 거 소환하는 애가 종료인가? 그 큰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해가지고 막 퍼지는 거. 나와 함께 출첵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에요.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요? 모라를 만든 장부, 아, 진짜요? 모락시가 모라를 만든, 아, 모락시 종려. 감사합니다. 모락시가 뭔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굉장히 나랑 이름 같은 타이나리. 아, 진짜요? 예상꽃? 어떤 거? 세상 물정 모르는 외지인이군. 이런 금옥장교, 산음금족, 표미오 선연. 이 세 가지 예상꽃을 하나씩 보여주시게. 오호, 이 나으리는 전문가시네요. 고스나리는 전문가시네요. 고스나리는 아, 진짜요? 옆에 있는 둘은 돌은... 하인인가 보군. 승자분이시구나. 먼저 입을 열면 안 되지. 그럼 한번 둘러봐. 필요한 거 있음. 예상꽃은 성장 환경과 유전자에 따라 모양이 달라. 여기 있는 것들 보관 상태가 등장. 아니 김치는 선을 넘은 선을 하시잖아 지금. 여러분 왜 그러는? 고스나리야 대도지 왜 그러는 거예요? 모습이 마치 훌륭한 집에 미인을 감춰둔 것 같아. 그 목장 그리고 산의 음지나 습한 곳에서 난 예상꽃은 잎이 크고 술이 무성하며 향기가 아주 강해서 산은 금족이라고 해. 마지막으로 이런 종류의 예상꽃은 고고하고 범접하기 어려운 느낌을 주지. 가지, 잎, 꽃이 드문드문 나있고 향이 담박하지만 매우 오래가는 특징이야. 옛날에 산을 만나기 위해 산에 오는 사람에게 우연히 발견됐어. 발견이요? 하지만 리월이 지리적으로 변해가면서 대부분의 야생 예상꽃은 멸종됐고 지금은 거의 인공 재배되고 있어. 선생님은 확실히 전문가시네요. 전 이런 역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금 아는 것뿐이네. 이 여행자 친구야말로 얕봐서는 안 돼. 언젠간 대륙 곳곳을 누빌 사람이네. 예상꽃에 대니 전혀 못 맞는 거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너무 겸손하네. 겸손하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걸 고르면 돼? 세계 전부 사겠네. 세계 전부 사겠네. 돈은 내가 내잖아. 이 나쁜 종려야. 또? 연극을 볼 때 가장 유명한 배우를 지명하고 세 장을 들고 산책할 때 가장 비싼 화미조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이지. 하지만 이번 세 가지 예상꽃을 모두 다 사는 건 내 생활 신조 때문만은 아니야. 너인 잘 모르겠지만 예로부터 각기 다른 예상꽃으로 향고를 만들어 일곱 신상에 바치면 아왕 제국께서 스스로 선택하신다는 말이 있어. 그러나 이런 오랜 관습이나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전통은 점점 간소화되고 있지. 하지만 이건 37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곱 신중 한 분의 송신 의뢰인이 전통에 따라 이 향고들을 하나씩 공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저기 돈은 좀 챙겼나? 나쁜 자식이네. 아, 죄송해요.
아니 대놓고 돈 빌리잖아. 종려 또 돈을 안 가져온 가져온 거야? 가져왔으면 더 이상했을 거야. 뭐 하나만 물어볼게. 이렇게 이 코트는 아몬드님께 바칠 생각이야? 그렇다고 할 수 있지. 뭔 소리예요? 진작 말하지. 저번 청신일의 이후에 나도 안 좋은 소식을 들었어. 응? 불길한 말은 안 할게. 나도 그 소식이 진짜일까봐 계속 아몬드님을 걱정했어. 만약 아몬드님을 위해 쓰는 거라면 돈을 받지 않을게. 대신 내 마음을 전해줘. 정말 그래도 되겠어? 당연하지. 아만 제국님이 안 계셨다면 나 같은 평범하신 서민은 발붙일 곳도 없었을 거야. 예전에 아만 제국님이 써주신 시간이었다면 이 예산 것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을 테고. 그러고 보니 지금까지 리얼에서 신의 직접적인 보살핌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 아무튼 고맙네. 덕분에 급한 분도 꺼웠어. 오늘 안 이 종년 완전 댕나쁜 놈인데. 네. 에이, 작은 성의 표시일 뿐인걸요. 댕나쁜데. 시드님이 누구시지? 꽃은 구했는데 향구는 어떻게 만들어? 향구를 만들어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좋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직접 향구를 만들어준 사람은 없어. 들으나 마나든 많은 분들이 돈 써야겠지. 그러니 너희한테 부탁할게. 시내에 가서 평범한 아가씨 같은 사람에게 물어봐. 네? 알겠어. 특히 몸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심부름 치고 꽤 재밌겠는걸? 아 그렇구나. 그럼 일곱 신상 근처에서 기다리지. 향구를 다 만들면 거기서 보자고. 야 종려 완전 나쁜 놈인데? 적합한 사람 없을까? 뭐야 이거 언제 남겼어? 고바스부 이거 뭐야? 지금 읽었네. 느낌표 있길래 읽어봤는데 친초하고 싶은데 아이디가 뭐예요? 친초하세요. 고시나리 친초하시면 됩니다. 고시나리 아이디 보이시죠? 친초하시면 돼요. 잘 따라와. 비방일 때도 열심히 키우려고 하니까. 아, 예, 물어봐야 돼, 잠깐. 별과시 이거 다 보내면 좋더라고. 좋아요. 나쁘잖아요. 됐고. 별과 심연을 향해 나하라니요. 어 웨이트님 굉장히 오랜만인데. 잘 지내셨어요? 오늘의 의뢰를 완 됐고. 별과 심연 됐어. 다 얻었어. 뭔 소리예요? 의뢰는 안 받은 지 오래됐어. 미안하지만 다 의뢰는 아니고 정말 별거 아닌데. 내가 그런 걸 쓰는 사람으로 보여? 뭔가 얕보인 느낌인데. 어, 란누님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웨스페시아님? 오신 김에 출석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러고 보니. 확실히 어디선가 향기가 나. 유튜브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안 누르신 분에 계속 몸에 지니고 다녔거든. 에이 뭐야. 그나저나 라노미한테 길가에서 꽃을 꺾는 그런 취미가 있을 줄이야. 아 약으로 쓰려고 한 것뿐이야. 무슨 약? 이런 무의미한 얘기는 그만하고 향고라면 김영한테 물어보는 게 어때? 김영이 누구야? 그 점술사 언니 말하는 거지? 그럼 우리 먼저 갈. 굳이 저렇게 얘기 말을 하는데 귀엽게 저기 저렇게 하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역시 연출이
기가 막히군. 응?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 향고라. 평소엔 안 써요. 저한테서 연지향이 나서 오해하신 모양이네요. 평소에 부두 근처에서 장사하는데. 연지향? 향고 그렇구나. 아, 근데 향고라면 앵아라면 그 네. 부잣집 아가씨들은 모두 그녀에게. 에이, 진짜? 저 탕치지 않겠어. 다음 어디야? 잘 안 보이지? 이건 뭐예요? 한번 써봤는데 뭔지 모르겠네. 스킬이. 아, 고맙습니다. 역시. 어? 우리가 온 시내를 누비며 향기로운 사람을 혹시 안 오는 건 아닌가 걱정했어요. 이상한 자. 아, 안 오고 싶었다. 헛소문은 꼬리를 물고 번져가. 안심하세요. 당신들이 왜? 어? 꽤 젊어 보이는데 욕심이 많네요. 이런 전 꽃이 피었을 때 꺾을만하면 주점. 좋아요. 만들어 드릴 테니 그럼 어디서 만드는 게 좋을까요? 그게 어디죠? 가까운 곳이 좀. 민민당이 어디야? 민민당, 민민당, 민민당. 안쪽에 들어가도 되는 거야? 미호 사부님한테 말씀드려놨어요. 그럼 시작. 절 책임질 준비. 어머나! 되셨죠? 책임질 앵아를 책임을 진대. 이런 불순한. 이런 불순한 조수로서의 책임 말이에요. 조수로서의 책임이라면은 예, 조수로서 책임이. 여러분도 어떤 상상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조수로서의 책임이라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들 무슨 상상을 하신 거예요? 2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군. 물 떠 뭐야? 이 느낌표는 뭐야? 물은 어디서 떠와? 가서 만민당의 맛있는 요리를 맛보세요. 물은 떠왔나? 만민당 뒤쪽을 찾아. 오케이, 뒤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만. 중원 내장탕 맛있고 뭔 소리예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격하려고 고스나리를 만나시는 거죠. 하지만 고스나리는 피지컬로 일단 이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합성대에서 예, 향고를 만드는 방법은 연금이랑 많이 달라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살살 절구고. 하지만 제대로 잡고 있지 않으면 놓칠 수도 있으니 주의. 그리고 리듬에 맞춰 저어주면 예상. 그럼 이걸 가지고 세 가지 모두. 와서 만민당에 맛있는. 뭘 만들어야 돼, 근데? 근데 뭘 만들어야 돼? 아직 안 해봤어요? 아니면 합성대가 이거 아니야? 요리? 뭐예요, 이거는? 아니요, 아니요, 뭐예요? 아, 여기가 아니구나. 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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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리. 여기가 아니었네. 아니,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컨셉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저혈압을 채워주기 위해서. 이게 맞죠? 됐어, 다 했어, 이제 끝! 다시 가고 가야 되는구만, 걸어가야 되는구만. 되게 피곤한 거 알아요 지금? 고스나리가 얼마나 어?
품질 좋은 예산. 피곤하면 화살표도 못 보겠어요. 고시나리한테 고시나리님 피곤하셨어요. 일하시느냐 스트리밍 하시느냐 고생 많으시네요. 라고 해야죠. 뭐 월드진이 신청이 섞이네. 세 가지 향구가 모두 완성됐네요. 조수 역할도 이러면은 당신은 사랑을 위해 노력할 줄. 그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첫 번째 향구, 두 번째는 마지막 향구는 기억하셨죠? 각자 알맞은 상황에 사용해 주세요. 로키 씨님이 누구예요? 좋아요. 아 진짜요? 양다리를 걸치려면 그러게 왜 들어오려고 하셨어요? 이제 안 되잖아요. 이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책임이에요. 뭐 이 활이잖아. 이거는 자 죽어라 죽어라 죽어. 아 진짜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로키시장 하이요. 일본 분이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실수도 공부의 일환이야. 못 죽어. 차! 헤드샷. 근데 들어와도 할 게 없는데. 아 맞네. 김치님 맞네. 아. 아. 와서 만민당의 맛있는 요리를 맛보세요. 그러면은 얘기해야지. I have YouTube 채널. 도망칠 수 없다. 널. 널. 나도 들어가고 싶은데. 플리즈 서브스크라이브.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예스. 디스 is Korean famous suit. 왜 손이에요? 앞으로는 이게 사실이 될 건데 사실이 되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어때서요? 아니 왜 자꾸 손? 고시나리. 일단 친구 추가하자. 아 뭐야? 친구 추가. 땡스. 땡스. 네, 확인한다는데요. 맞아요. 확인. 320명 있으면은 페이머스 아니에요? 네, 페이머스. 공부에 일. 페이머스 스트리머 아니야? 네. 이 정도면 페이머스지. 역시 직접 봐야만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 확인은 하신 것 같은데 구독은 안 누르셨네. 어차피 여기까지 하려고 그랬죠. 구독이 눌러줬으면 좋겠다. 림나 뭔 소리예요? 아임나 페이머스 고민하시김 뭔 소리예요? 싫어요. 렛츠 섭스크라이. 고스나리. 얼마나 페이머스한 거죠?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직 1이 안 늘었어.
어? 어, 마루르 마이르. 아, 니혼노 카타 데스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타시 니혼고 데키마스. 마이르상. 이라샤이. 마이르상가 모시카시테 아, 로키시상 데스카? 여기 와봐요. 페르시아 님 어디? 페르시아 님이 몇 피지? 4피. 오케이. 응? 근처에 있잖아. 이라샤이마세. 와타시 유튜브모 아리마스카라 모시 유튜브 마시 요케레바 유튜브모 도록 오네가이시마스. 아, 진짜 나도 나이다. 나도 나이다. 나도 나이다. 잘 따라와. 나이다. 나이다. 왔어요. 뭔가 기분이 좀 나쁜데? 로키 실상모 나이다 됐어요네. 기모치 바로이. 헌터니 기모치 바로이. 난다요, 그래. 와타시와 나이 데스. 이 나이 데스. 나이다.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게 나이다 또 카와리니 타이나리가 아리마스. 아, 이마스. 타이나리가. 모시 유튜브 등록 しました까?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등록 확인しました. 확인しました.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모토 뭔가 이 스트리머니 나를 또 약속しました.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와! 구독자 늘었다. 뭔 소리예요? DS 스트리머 이제 돈 내고 나이. 김치님, 김치님, 김치님. 지금 열이 받는데, 열이 받는데요 지금? 이라 이라 시르. 도록.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이지방 이스트 이스트로미 이스트로마 이스트로머. 스트리머니 나를 또 약속しました.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아,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만민당의 맛있는 요리를 맛보세요. 그러게요. 디스 스트리머 돈 해브 나이다 라까지만 하면 돼요. 네, 이즈는 필요 없어요. 예, 돈트가 애초에 동사이기 때문에. 네. 아, 몰라요. 그렇군요. 근데 오늘 여기까지 방송할 거예요. 아, 기분이 상당히 나쁜데? 네. 기분이 상당히 나. 뭐라고요? 담남님? 싸울래요, 지금? 제가 현피 뜨면 제가 담남님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앞에서. 예, 네,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네. 제가 이기진 못하기 때문에, 네. 예, 솔직히 제가 예, 현피 떠서 신상이 없기 때문에. 또 고민거리가 생긴 것. 고시나리한테 자존심이 어딨냐고 물어보시면은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자, 바카, 바카 고시나리 뭔 소리야? 요키시사, 쿄와 와타시 고코마데 라이브 시오토 모테이마스. 모시 요케레바 아시타 와타시가 시르카 욕구 아까다인 데스케도. 아, 모시 나카 아라 나카 아람가 테키타라 기테 오시 데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일본분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내일도 방송하게 되면은 미리 공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 돼. 왜 안 돼요? 12시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오, QWER님 계셨네. QWER님은 제가 매니저 드려야겠다. 진짜
QWR님은 진짜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시면서 고시네한테 펀치를 계속 날리시는 방문자라고 했네. 뭐라 그러지? 시청자로 유명하십니다. QWR님은 특히 리듬게임 하실 때 더 놀아 안돼요. 원신하고 싶단 말이에요. 내일도 원신방송 할지도 몰라요. 와카리마스타 아시타 호소미니키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마이르샤 와타시 니혼고 쪼또 데키마스노데 부츠니 니혼고데 하나시테모 이이 데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한국어 나쿠고시나이상 데스카라 모시 아쇼비니 키테 구다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알았어요. 스토리 캐스 밀게요. 내일도 오면은 스토리 캐스 밀게요. 걱정 마세요. 나라 쿄아 코쿠마데이 아리마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고노 라이브 데 사이고노 아이사츠와 고바 데스. 고바 데 욘데 구다사이.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쿄모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맙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도 방송 웬만하면 할 거예요. 저는 웬만하면 할 거라서 일종의 아름다움이라고 웬만해서 웬만하면 할 거라서 하지만 속세에 변하지 않는 어디 나가지 않는 이상은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서 만민당의 맛있는 요리를 맛보세요. 그러면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 수 있으면 공부의 일환이야. 내일 뵐 수 있어야 돼. 나 있어야 돼. 괜히 모험단 출발. 뭐 이건 뭐야? 이 뭐야? 뭐야? 어 깜짝이야. 놀랬네. 뭐야? 야! 머리를 노리고 계셨잖아. 야! 나 뭔가 있어. 나 가만히 있어 가지고 효과가 있어. 정확하게 머리를 노리고 있잖아. 주위를 찾아보자. 보물이 있을지도. 나라 아시타니 아리마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고바. 고맙습니다. 잘 자요. 대다수 사람들의 일생은 고바. 겨울역출이야. 나분한 이야기들. 고바. 고바. 고스나리 바가 뭔 소리예요? 엘리크님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안 돼. 일본 품마저 저를 저격하면 안 된다고요. 이 신수한. 네, 일본 품께서 고바시보라고 외치시면 안 되죠. 자, 그럼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바. 고바.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 잘 자요. 나쁜 꿈 꾸시고요. 정말 나쁜 꿈 꾸세요. 고시나리를 그렇게까지 죽이려고 하시다니 나쁜 꿈 꾸세요. 꿈에서 고시나리 나와라. 네. 고바. 고바. 나이도 없대요. 하지 마요. 진짜 PTSD 온다고. 그거 알아요? 원리님은 오늘 팔로우 하시고 출석 체크는 150번째예요. 알겠어요. 자기들이 속한 세계. 고바. 내일 만나요. 근데 이게 왜 세 명이 다 저를 저격하고 있죠? 왜 자꾸 세 명이 저를 저격하고 있는 건 느낌이 들지? 끝나기 전에 아니 세 명이 날 저격하고 있잖아. 두 명이 저격하고 있고 봐봐! 다 저격하고 있잖아. 일곱 분마저 날 저격하고 있잖아 지금. 아니 적응하셨어 어떻게? 내가 로키 시상 고래 다메요 안다가 시키대 그러지 마요. 웃지 마. 와라와 나이들 구다차이.
지식의 가치는 단순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또 새로운 변수가 생긴 모양이야. 근데 멋있긴 하다. 썸네일로 찍고 싶다. 잠깐만, 내가 중간에 잠깐만 중간에 이렇게. 아니 정면을 보라고. 정면을 봐. 정면을 봐. 이거 밖에서 할래요? 밖에서 하자. 밖에서. 일로 와봐요. 썸네일만 좀 찍자. 썸네일만. 그쵸, 마법진 같아. 그러니까 썸네일만 찍죠. 요키시상 와타시 노 무카테 주오 오네가이시마스 고레데. 잠깐만, 아니 이게 아닌데? 이거 축소 안되나? 아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됐다. 그렇지.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조준하고 계속 조준하고 있어봐요. 뭐 한 분 어디 가셨어? 한 분 좀 앞으로 와요. 뒤로 가 있지. 페르시아님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와요. 앞으로 좀만 더 와봐요. 마이니 무카떼 와타시 노 무카떼 기떼고 다샤이. 오 뭐야, 나도 되잖아. 잠깐만. 치카꾸니 기떼고 다샤이. 좀만 가까이 와봐요. 이 썸네일로 찍게. 썸네일로. 네. 페르시아님만 오면 돼. 페르시아님 가까이 나를 가까이. 그렇지. 이런 같은 캐릭터 들고 오면 딱 좋겠다. 아이고, 아유 잠깐만. 아니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백모친데. 나뭇잎을 말린 다음 종이 사이에 넣어서 끼워두면 예쁘고 유용한 책갈피를 만들 수 있어. 뭔가 세뇌하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나는 타이나리. 나는 12만원짜리 타이나리라고 하지. 아이고, 나는 나이다가 되고 싶었어. 하지만 나이다 대신 내가 나왔지. 죽기 전에 안부 정해줘. 역시 멋있긴 하다. 확실히 멋있긴 하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 실수도 공부의 일환이야. 난 누르고 싶지 않았는데. 오 좋아. 오 그치, 그거지. 오 잠깐만, 가만히 있어요. 나 풀이니까.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이거는 그게 안 되네. 아 아쉽다. 여기 가까이 모여봐요. 가까이. 치카꾸니 키테 구다샤이. 와타시 노 무카테 키테 구다샤이. 고레데. 코코데 나카. 카부테테.
아니 뭔가 안 멋진데 이거는? 모든 민족 대통합 그러니까 쫓도 오시로 쫓도 오시로. 아 근데 이게 참 조준할 때는 멋있긴 하다. 아 그러네. 그러네. 네 방정 원합니다. 알겠어요. 기다려봐요. 멋있으니까. 멋있다. 멋있긴 하다. 멋있긴 하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자로 안 되나? 제 왼쪽으로 다, 제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제 오른쪽으로 다 하면은 안 되겠지? 마이니 묵가떼. 멋있었다. 어쨌든 혼돈이 고구마대 야리마스 진짜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잘 자요. 이제 유튜브 값 몇 개 뽑았으니까 쇼츠 영상하고 이것저것 올릴 거야 이제. 시켜도 되는 걸까요? 에? 다인 제, 다인 해제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잘 수 있다. 마신 임무는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키나리 피곤해. 오늘도 야근할 뻔하다가 다행히도 야근할 게 사라져가지고 일찍 퇴근해서 방송하는 건데. 나머지는 내일, 예, 내일 또 하도록 하죠. 뭐 내일 안 나간다고 이제 확정이 나면은 확실히 방송할 겁니다. 고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로키시삭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야스미나사이. 잘 자요. 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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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 잘 자요. 가치는 단순히 돈으로 매길 수 있는 게 아니야. 고바. 이 돈을 정말 많이 먹었다. 진짜 대단해 리올 사람들. 중원 내장탕 맛있고 저렴합니다. 맛보세요. 리올 사람들은 정말 대단하군.